2023년 6월 모의고사 36분입니다. When evaluating policy. 자, 이거는 분사 구문이죠. When이라는 접속사가 있고요. 현재 분사가 온 겁니다. 그쵸? 그러면 people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게 지금 주절의 주어이고요. 그러면 분사 구문에서 이렇게 따로 ing, 이 분사 ing 앞에 명사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를 의미한다? 예, 원래 얘가 절이었을 때 people이었다는 거죠. 주어가. 그러면 when they evaluate였어요. 거의 확실시되죠.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래서 이 people과 they는 근본적으로 같죠? 없어요. 그리고 평가다는 건 뭡니까? 지금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제가 여기 tend라는 현재죠. 그럼 얘도 그냥 일반적인 ing구고 having ing, having pp 뭐야? having pp 이거 완료 분사 구문이거든요. 자, 그렇죠. 그래서 people 사람들은 경향이 있어요. tend to concentrate on 뭐뭇에 집중하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어디야? 어떻게? 의문사, the policy, 정책이 주어. 의문사 주어, 그 다음에 이 동사죠.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정책이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고칠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뭐할 때? 이 정책을 평가할 때. 근데 또 분석을 또 나요. While ignoring, 무시하거나 또는 downplay, 뭐 같은 무시하는 겁니다. 경시하는 거죠. 경멸하다도 되죠. Look down on. 그 어떤 것을 무시하거나 경미하는 동안 다른 effect, 영향, 이것이 가질 수 있는 이 정책이 가질 수 있는 다른 영향. 우리 보통 영향을 끼친 영어는 뭐라고 그래요? Have an effect on and influence on이고. 그렇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무시하고 특정 문제를 어떻게 이 정책이 풀지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학자는 자주 refer to, 자, refer A as B입니다. refer to A as B. 이것도 refer to 반드시 같이 써야 돼요. A를 B로 지칭하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뭐로써 지칭하냐면 the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 바로 의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이죠. consequence는 결과인데요. 조금 뉘앙스가 이게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상황 때 쓰는 결과예요. 그래서 의도치 않았던 그런 결과의 법칙으로 이 현상을 얘기한다. 즉 뭐냐? 사람들이 정책을 평가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정책을 평가할 때이 정책이 특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다른 거, 그러니까 물론 이 정책이 그 문제 해결에는 도움 되겠지만 다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잖아. 늘 긍정적이지만 않아요. 항상 모든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플러스에만 신경 쓰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뭔가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들 이런 거는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 건강이 안 좋으면 약을 먹잖아요. 그 만성 질병. 그러면 그것은 조금 개선시킬 수도 있지만 다른 게안 좋아집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방사선 치료해서 암을 치료하면 그 암세포도 죽지만 주변 조직, 정상적인 조직도 죽거든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원치 않은 결과가 생긴 거죠. 그게 어떤 결과? 바로 side effect, 부작용이라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자면 suppose에서는 뭐뭐라고 가정하자. 어떤 예를 들때 쓰는 표현이죠. 뭐라고 교정하냐면 you impose는 impose는 부과하다는 말입니다. 알죠? 뭔가를 가하다. 어떤 정치적, 경제적 힘을 가하는 거죠. 뭘 부과해? tariff가 이 관세, 관세. 관세 뭡니까? 우리가 수입 관세 또는 수출 관세죠.
되게 수입 관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나라의 물건이 한국이래, 한국이 들어올 때, we never just accept it. Or at the price that the exporter, for instance, in America, they charge on their local customers. Okay, we are overseas customers, so we need to protect our market, our producers, our manufacturers, right? For instance, we import cars from the US or Japan. But we need to protect Hyundai and we need to protect Kia. So what are we going to do? We need to impose some amount of a tariff on the imported goods. 수입된 자동차에 세금을 때려 넣는 거죠. 그게 바로 관세입니다. 어디다가 바로 수입된 이 강철이죠. 수입 강철에 아마 중국산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다 여기서 유라면 미국 사람입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인호를 드머머 하기 위해서 수입산 강철에 이 관세를 부여합니다. 바로 protect the jobs of domestic steel worker. 예, 바로 국내 이 철강 업자들. 예, 국내 철강 업자들의 직업을 보호하는 거죠. 왜냐면 너무 싼거 들으면 이 사람들 직장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If you impose a high enough tariff, 충분히 높은 관세를 부여하면 그들의 직업, 그렇죠? 그들의 직업은 그들의 일자리, 즉 국내, 여기서 미국이죠. 여기는 뭐야? 수입은 중국산입니다. 그러면 미국 내그 강철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실제로 사실상 보호받게 되는 거죠. 바로 컴피티션, 이 경쟁으로. 경쟁은 가격 경쟁일 겁니다. 바로 foreign steel company, 중국산 강철 회사. 그러나 unintended consequence만. 그런 과정에서 일단 이뭐 고용은 보장되죠. 고용은 이 보장되고 보호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의도치 않은 결과가 생겨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the jobs of some auto workers, 바로 자동차죠. 자동차 관련 이 직종의 그 노동자들이 will be lost to foreign company. 다른 외국 기업에 일자리를 놓치게 될 거죠. 왜 그럴까요? The tariff. 자, 관세는요. 즉, 이 강철 업자들을 보호하고자 부과됐던 이 관세가 증가시켜요. 어디? 강철의 가격을 증가시키죠. 어디?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필요한, 어디? 그들 자동차를 만든다, 우리 보통 건조한다라고 하는데요. 드라이가 아니고요. 자동차를 우리가 약간 건물 짓듯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강철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강철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을 때렸는데 이제는 그 세금 때려주는 강철이 비싸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강철을 활용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업자들의 이 비용이 증가니까 피해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결과로 해서 domestic automobile manufacturer, 국내 자동차 제조업자 들은 have to raise the price. 또 가격을 올려야 어떡해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충당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팔때 강철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한 3천 달러였다. 근데 이게 갑자기 4천 달러가 돼버려요. 강철 가격이. 왜? 관세가 맥에서 들어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함부로 못 들어오겠죠. 가격 경쟁이 있겠지만 어차피 그러니까 미국산 강철에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산 강철에 세금을 먹으니까 얼추 비슷해지죠. 그럼 사람들이 미국 강철을 가느냐? 미국 강철 가격을 올려버려요. 그럼 뭐가 돼? 이게 느닷없이 3,500불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 500불 늘어났잖아. 그러면 그 자동차 회사는 또 500불을 누구한테 부과해? 이 자동차에다가 자동차 가격에다가 그걸 엎어버리죠. 그러면 결국은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뭐, which make, 기억하죠? 뭡니까? 예, 주간대와, 네. 일반 동사, 이렇게 합하면 또 현재 분사가 된다 했죠. 자, 이거 왜 S, 즉, 단수를 했냐? 이 문장 전체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절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으로 바뀌다. 덜 매력적이 무슨 말이에요? 가격 경쟁력이 없잖아요. 중국산 아니면 일본산, 일본, 한국 이러한 제조업자들의 자동차의 차보다 비싸 버리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죠. 덜 매력적으로 됩니다.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raising prices, 가격을 올리는 그 행위는 많은 경쟁력이 있다? 줄여버린다. 국내 자동차의 영업, 판매 실적을, 영업 실적을 줄여버리죠. 그래서 일부, 이런 이 국내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업 실적 줄이면 공장을 문 닫아야 되기 때문에 실직이 생기는 거죠. 항상 이 제로섬 법칙과 같은 거예요. 뭐 하나를 플러스하면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to protect one 영역이니까 분야 territory or section sector 부문 자동차 부문 아까는 그 강철 부문 있죠.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죠? Government, 정부는 어떻게 해요? Impose, 부과합니다. Taxes, 세금을. 그렇죠? 여기 보면 of domestic industry. 즉, 이 국내 산업의 한 분야 또는 한 섹터를 보호하고자 정부는 taxes를 on imported 수입되는 그런 product에 부과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Which leads to 어떤 거로 이끈다? 뭐뭐를 야기시킨다? 그렇죠? Other sectors 그렇죠? Damage, 피해를 일으킨다. 그렇죠? On to other sector,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다른 것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 어떤 이러한 그 tariff, 수입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이게 뭐죠? 일종의 정책 팔러시죠. 이렇게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입 관세라는 정책을 마련해가지고 이 정책을 활용하죠. 그러면 한쪽 부분을 보호할 수 있지만 다른 문제의 unintended consequences 예상치 못했던 기대치 못했던 의도치 않았던 문제가 결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평가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그저 여기서 보면 그 강철 수입 강철을 보호하고자 했는데 어떤 게 다른 문제 자동차 시장에 피해가 생기고 자동차 그 고용 시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